왕갈비 스테이크를 하려고 하는데요. 한 2시간 정도 핏물을 뺀 상태고요. 돼지갈비거든요. 키친타월에다가 이렇게 두 개입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 키친타월에 수분을 다 흡수했거든요. 그럽니다. 이 갈비부터는 살코기가 그냥 구워도 드실 수 있을 만큼 아주 부드럽더라고요. 이렇게 펴줘야 되거든요. 완전히 떼시면 안 되고요. 갈비다 붙여놓을 겁니다. 고기를 끄덕내지 마시고요. 이렇게 다 떴잖아요. 그럼 여기다 또 붙여서 이런 식으로 손 조심하셔서 가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넓게 펴졌죠. 칼집을 조금만 이렇게 좀 내줄게요. 고기 결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반대로 이렇게 잘라주면 돼요. 고기 결 보면서 잘라줄게요. 자, 이 정도로 해줘도 충분히 부드러워서 잘 씹히고 맛있더라고요. 이렇게 갈치를 대충 이렇게 넣어줍니다. 핏물을 제거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냄새 제거는 됐다고 보거든요. 자, 뒤로 돌려서 또 여기도 결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결 반대로 이렇게 한 번씩 갈치를 넣어줍니다. 우리 보통 젊으신 분들은 자, 이 정도면 충분히 이제 잘라서 드실 수 있거든요. 근데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잘게 이렇게 갈집을 좀 내주시면 더 좋아요. 좀 부드럽게. 그렇지만 고기가 끊어지면 안 돼요. 끊어질 정도 하시면 안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자, 붙여놓고 이렇게 놔두겠습니다. 이 고기랑 같이 구울 야채를 조금 준비할게요. 호박고구마가 하나 있어서 감자든 뭐 양파든 있는 대로 꺼내시면 돼요. 가지도 좋고요. 파프리카 다 좋아요. 여기 있었어요. 이것만 준비할게요. 토마토는요. 자, 이 가운데 이것만 굽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드시면 돼요. 자, 양파는요. 이것만 해도 충분할 것 같아서 이것만 할게요. 이것도 다음에 쓰시고요. 오늘은 양파 여기 조금만 따로 양념에 갈아 넣을게요. 얘를 여기다가 양파에다가요 물을 한 반쯤 섞겠습니다. 양파 반, 물 반을 섞는데요. 여기다가 믹서기에다가 자 믹서기에다가 양파와 물을 같이 갈았습니다. 부추 조금 있으면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또 없으면 또 안 쓰셔도 돼요. 옆에다가 곁들일게요. 준비 다 됐고요. 양념만 하면 됩니다. 여기에 공간에다가요 바로 양념을 함께 소주잔입니다. 양파하고 물과 함께 갈아 넣은 거를요 50ml 한 컵 넣습니다. 이거는 진간장 스푼으로는 한 스푼 거의 두 스푼 진간장 두 스푼 하고요. 이거는 올리고당이거든요. 올리고당도 두 스푼 정도 넣어줄게요. 올리고당 두 스푼 넣고요. 여기 마늘을 작은 스푼도 하나만 넣을게요. 참기름도 조금 쓰겠습니다. 약간만요. 참기름은 그리고 후춧가루 약간. 자, 이렇게 해서 불고기 양념을 나중에 소스도 만들어서 찍어 먹을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간이 많이 되지 않고 좀 연하게 양념을 해둡니다. 자, 이렇게요. 오래 재우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한 10분만 재워놔도 괜찮더라고요. 자, 후라이팬에 졸이듯이 구워야 돼요. 왜냐면 뼈에 고기가 많이 붙어있는 것까지 완전 익혀주려면요 천천히 익혀줄게요. 그래서 고기를 완전히 익혀주겠습니다. 자, 이렇게요. 좀 고기가 도톰하기도 하고 또 뼈에 살코기가 좀 많이 붙어있으니까 이렇게 졸여가면서 나중에는요 바삭 구울게요. 지금은 왕갈비 조림이 되고 있습니다. 뼈에 붙어있는 고기 그걸 완전히 익히시면 됩니다.
좀 매콤하게 하고 싶어서 고추 한 개를 이렇게 잘게 썰어서 넣었습니다. 매운 거 좋아하시면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졸이실 때 청양고추 한두 개 정도 넣고 이렇게 졸이시면 돼요. 물론 아이들이 있는 데서는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이제 조금만 더 졸이면 됩니다. 불 약한 불에서 그 국물을 거의 다 졸이면은 고기가 어느 정도 다 익더라고요. 이제 고기가 다 익어가면요, 여기를 확인해야 돼요. 이 껴있는 부분, 이 두꺼운 부분 있죠. 여기를 이렇게 좀 잘라서 익었나 안 익었나 안쪽까지 확인해서 주시면 돼요. 다 익은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 다 됐거든요. 이대로 세팅해서 내면 되고요. 치즈를 이렇게 뿌려서요. 반은 하고 반은 안 할게요. 뚜껑을 살짝 덮어서 불을 완전히 낮춰놓고요. 조금만 있으면 치즈가 금방 녹거든요. 모짜렐라 치즈입니다. 다 됐습니다. 고기를 썰어낼게요. 이제 여기다가 소스를 만들 텐데요. 너무 심하게 타는 이렇게 양념 있죠? 이런 거 조금 키친 타월로 긁어낼게요. 조금 닦아내겠습니다. 그리고는 기름이랑 좀 이렇게 남겼거든요. 일단 밀가루를요, 약간만 넣을게요. 불을 켜고 볶아줍니다. 갈색으로 바뀌면 이제 바뀌었네요. 그러면 소주잔에 물 하나를요, 부어줍니다. 불을 완전히 낮춰주고요. 우스타 소스 이런 거 쓰면 좋은데, 없으면 그냥 케찹으로 할게요. 케찹 한 스푼. 진간장 반 스푼요. 올리고당 한 스푼 넣을게요. 이 정도. 민침 몬칠 정도로. 바질이나 뭐, 여러 가지 향신 있죠? 허브 같은 거. 그런 거 좀 넣어주면 좋거든요. 없으면은요, 요런 거. 티 있죠? 허브티. 녹차. 요거는 허브티입니다. 아까 건 녹차였고요. 허브티 요거를 조금. 요거 좀 잘라서 이렇게 쓰시면 돼요. 많이는 아니고 조금만 쓸게요. 그리고 이게 이제 하다가 너무 걸쭉해졌다 싶으면은요, 다시 조금만 이렇게 걸쭉하시면 돼요. 이게 걸쭉한 거는 온도는 내가 물을 맞추시면 되거든요. 이 소스의 간은 그렇게 셀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고기도 불고기 간돼 있거든요. 이 정도면 되고요. 다 됐습니다. 이건 올리브오일이고요. 또 올리브오일 없으시면 식용유 할게요. 고구마요. 허브 가루 있죠. 뿌려주시고 조금 뿌려주시면 바로 거부 소스 됩니다. 자, 이렇게 올리고당 반스푼 하고요. 식초입니다. 식초 약간. 여기 지금 양이 작기 때문에 많이 넣으면 작거든요. 그래서 간장도 약간. 참기름 약간만요. 이렇게 섞어서 옆에다 둘게요. 찍어 드실 수 있도록. 왕갈비 스테이크 다 됐습니다. 상의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